핸디캡 있는 거 하지 말고. 이걸로 할까? 최대한 올려야죠. 자, 나왔다. 짝대기. 레벨을 너무 앞서가고 있어. 짝대기 한 번 더? 나왔다, 짝대기! 한 잔 마시고. 잠깐만요. 좀 볼륨 조절 좀 할게요. 마이크가 좀 안 들릴 것 같아서. 됐어. 가자. 어이씨. 어쩔 수가 없네.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?
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. 레벨 얼마까지 가나 한번 볼게요. 오랜만에 한번 아 또 이래야 돼. 생각보다 짝대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? 이거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틀어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어? 나중에 심심할 때 저거 몇 분 동안 재생되는지 한번 봐야지. 뭔가 안 맞는 짝대기가 그 패가 나왔어.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? 어디? 거물가 옛날에 그 게임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. 워드 게임들 중에서 그 워드 게임들 중에서 그 레인맨이라고 있었어요. 그래서 단어를 다 맞추면 학교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고 단어를 다 그 기회를 다 소진하면 그 머리에 막 그 먹구름 끼고 그 빗 쏟아지고 뭐 그런 흠뻑 젖는 그 흠뻑 쇼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막 옛날에는 그런 영어 단어 맞추는 그런 게임도 있어. 어쨌든
자, 일단 좀 내리고. 뭔가 지금 맘에 드는 패가 안 나오고 있는데. 이런다니까. 오호, 많이 내렸다. 그래도 여기까지 내면 오랜만에 짝대기.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가고, 어잉? 뭐야? 149? 왠지 저거 150대 저거 보너스 나올 것 같은데? 그러네? 이제 블럭 내려오는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빠르죠? 이쯤 되면 되게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. 이대로 가면 한 레벨 얼마를 가더라도 뭐 안 떨어질 것 같은데, 지금. 짝대기가 안 나오고 있네. 나왔다. 쟤 이제 레벨 1이야. 됐다. 이게 어느 한순간 페이스가 꺾일 때가 있거든요.
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. 에이씨, 이런다니까.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온 거다.